저녁 높은 스카이라운지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바람 부는 날은 대기 중에 음이온이 증가해 기분이 좋아지고 지대가 높은 곳에 있으면 기압의 변화로 흥분 상태가 돼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뺏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또 긴장이 풀리는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를 공략하면 프로포즈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올가을 사랑을 고백할 땐 때와 장소를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VJ특공대 오늘도 우리 주변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 담아왔습니다. 푸짐한 인심과 정성이 담긴 고향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맛집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자리 잡은 80년 전통의 남도 한정식집은 3대째 내려오는 손맛으로 만든 맛깔난 한상 차림에 또 걸쭉한 주인 할머니의 사투리까지 보태져 인기고 한 다슬기 해장국집은 고향 충청도에서 공수한 싱싱한 다슬기에 시어머니가 담근 된장으로 맛을 내 쓰린 속은 물론 타향살이 설움까지 달래준다는데요.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도심 속 고향 맛집을 VJ특공대가 취재했습니다. 그 맨들리 젤리야 눈 감으면 안 보일까? 어머니의 손맛과 고소한 인심. 추억은 방울방울 입속은 간질간질 오늘도 나를 유혹한다. 이게 고향의 맛입니다. 우럭 성구이. 눈을 보면 고향 맛을 보니까 그러죠. 도시마로 퀵 서비스된 나의 살던 고향의 맛이 지금 공개된다. 가을이면 더욱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미끄러지 잡으러. 이곳이 바로 미꾸라지 황금어장. 살짝 손만 댔다 하면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아따 징한 게 많소. 황금어장. 공기 좋고 이 산세 좋고 그래서 저번 전라도 미꾸라지를 저거 알아주는가 봐요. 전국 최고 몸값에 급한 성질 못 이겨 파닥파닥이지만은 그 인기만큼은 한류 스타급. 야, 서울 초당집으로 보내야지. 메이드 인 전라도 이런 표만 미꾸라지 멀리 타향 서울에서도 결코 외롭지 않은 건 고향 출신 친구 주방장과의 반갑고도 눈물 어린 상봉이 예약돼 있기 때문이란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끓여주시던 그 추어탕의 그 손맛을 잊지 못해서 할머니께 직접 배워서 끓이게 됐습니다. 통통하게 물오른 미꾸라지의 고소한 집된장 분후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며 잘 말린 우거지를 합방하는 게 맛의 포인트. 무청보다 맛도 뛰어나고요. 또 질감도 좋아서 손님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한 섞음 끓은 추어탕은 하루 24시간 저온 숙성구에서 대기. 맛으로 익은 다음 날에야 손님상에 오른다. 이제 매콤한 고추에 보추 곁들인 후 누가 맛있게 먹나 대결 벌어졌는데. 우이, 아, 이 아저씨가 1등이래. 국물까지 완성쇼? 맛이 왔대요. 어렸을 때 그 나락 베고서 잡고서 그때에서 먹었던 그 추어탕 맛하고 아주 흡사해. 아이씨, 이거다. 원더풀. 아, 뒤집어 그냥 이거 우아하게 뒤집어지지. 그리운 고향별이 또 있으니 달달 볶음 미꾸라지. 고추장 넣고 한 번 더 볶고 넣어 들기름 먹은 무에 얹어 채소 잎을 덮으면 추어숙회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꾸라지 튀김과 싱싱한 채소, 새콤 달콤한 초장 넣고 초물초물 무치면 추어 회무침이 탄생한다. 맛있겠다. 맛깔난 음식 앞에선 고향 불문하고 모두 건네. 입속 호사 누리고 배심까지 든든하니 만사 오케이요. 얼마 이 야채하고 미꾸라지하고 해서 딱 아삼 명이 맞아서 진짜 맛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죽었어요. 힘을 그냥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산의 진미를 하루가 멀다 않고 서울 한복판으로 옮기는 맛집도 있다고 하는데. 해남 장에 갔답니다. 그걸 다 해남에서 직접 가져오시나 봐요? 네, 다 그렇게 갖고 와라. 해남 땅끝 마을에서 인구의 세월을 거친 서문한 재료들만을 엄선 까다로운 입맛 테스트 거친 후 손님상에 오른다는데 맛이 어때요? 합격이요? 이것도 3-4만이 진하의 정골로 보내줬어요. 80년 전통 3대가 맛을 잇는 손님 덕에 남들은 물론이요 한상 받아보려는 손님들 성화에 서울까지 진출했단다. 나도 한번 먹으러 가볼까? 어머니 음식이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머니 음식을 하면 괜찮겠다,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의 전통의 손맛 기막히게 묻어나고 손님상에 올리는 요리들 줄줄이 사탕처럼 끝이 없으니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다.
여기가 한 30까지가 나가요. 여기 전라도 음식은 이렇게 푸짐하게 나가야 손님들이 좋다고 하니까. 보기만 해도 챔거이고 입맛 따셔지는 인심 호덕한 맛나도 한상차림. 아따 상다리 부러질까봐 조카 걱정돼버려. 야, 겁나 맛있게 보입니다 이게. 이게 전라도 한정식입니다 이게. 이게 고향의 맛입니다. 우럭통구이. 이건 소스 못 먹어요. 전라도 가서만 먹지. 이거 정갈한 고향 맛에 반하고 구수한 추억 맛에 반하니 음리 보고 싶소. 아따 우리 엄니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해주던 그 맛이 그대로 나니까 아따 기분 좋소. 역시 우리 맛에는 남도 한정식이 최고야. 매일 아침 반가운 고향의 맛 전하는 주인공 또 있으니 흔히 꼼장어라 불리는 먹장어다. 그 부산에서 직접 가져오는 건데요. 미끈미끈한 게 싱싱하다는 증거. 진액이 줄줄 흐르고 이런 게 좋은 거죠. 우리의 주인장 갑자기 볏짚을 들고 나타난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는데. 짚을 꼼장어 굽니다. 부산 기장의 명물 짚불 곰장어 맛에 반해 그 비법을 직접 전수받았다고 하는데 1300도 짚불에서 구우면 장어의 비린맛은 물론 껍질까지 싹 걷어간단다. 그리고 또 한 번 참숯에 뜨거운 김수이면 기름기까지 완벽하게 죄고 다이어트 걱정인 여성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특히 장어의 미역쌈은 경상도아집 애들의 미용시락 하는데 마십니까? 에이? 우리 기장에서는 예. 꼼장어를 물미역에 싸먹거든요. 네, 그래 신선한 물미역 맛하고 꼼장하고 어우러지면은 진짜 담백하고 맛있어요. 막 이렇게 되라고. 오덕오덕 쫄깃한 장어 한 점이면 탱탱한 피부미 되는 건 시간 문제라니 먹고 볼 일이요. 씹는 맛이 끝내줘. 남성들을 위한 특별 선물도 있다는데. 아 이거 장어 뜨개인데요. 손대면 턱하고 터지기 전에 재빨리 할 일이 있으니. 예! 스태미너에 좋다니 일단 완샷. 아저씨 힘이 느껴져요? 네? 팍팍? 힘이 섰는구만. 와 병가세가 따로 많이? 부산 기장에서 공수된 기막힌 맛도 있다는데. 매콤한 양념으로 간한 채소에 꿈틀거리는 먹장어를 통째로 얹고 국물이 자작자작 해주면 먹는 먹장어 먹고. 우와 야, 나 이 사람 승리도 급하네. 아니 총각 어쩌려고 그래. 어? 잘라서 먹고 예? 쫄깃쫄깃하고 끝내줘요. 부산 대표 꼼장어 먹고 나니 대표곡도 이어진다. 꼼장어 부산 꼼장어 나는 너를 정말 보지요. 서울 상륙작전에 성공한 빠질 수 없는 고향의 맛은 민물다슬기 울경이다. 충북 제천요. 우리 시어머님이 잡아서 다 구입해 놓으시면은 우리 남편께서 가서 갖고 오신다요. 지하 창고엔 고향 음식의 깊은 맛 더해줄 보물 중에 보물이 숨어 있다는데 바로 된장이다. 저희 어머니 1년에 한 5, 60가만씩 담아서 그리고 한 3년씩 발효해서 먹어요. 진한 된장 국물에 아욱이나 부추를 넣어 팔팔 끓이노 비밀에 서서 골고루 묻힌 올갱이를 넣어야 제대로 된 고향 맛을 낸다고 하는데. 올갱이를 계란에 묻혀가지고 날콩가루 해서 끓여야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올갱이고 원래 충청도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갱이 해장국은 주당들의 숙취 해결사로 또 보양식으로 인기 급상승. 뚝배기 한가득 담긴 맛과 영양 그리고 인심이 우리네 서민 입맛 살려주고 기운까지 살려주니 바쁜 일상에 잊혀졌던 고향 생각 절로 난다. 어디 어르신 딱 입에 맞아요? 네? 나 참고뿐. 고향에서 맛보신 그 올갱이 쌀국 맛이랑 비슷하세요? 아니요, 거의 다 비슷해요. 내 생각에는 자주 온다는 거. 고향이 그리울 때 나를 찾아주세요. 전맛 제대로 느껴지는 올갱이 부추전. 아라리 올갱이 뿌리고 180도 회전한 후 착지하면 윤기가 짜르르르르르. 아따 맛나갔다 맛나갔어. 다음 메뉴는 올갱이 회무침. 싱싱한 채소에 부추 넉넉히 넣고 화룡점정 올갱이 쌀로 점찍으면 완성. 이제 손님들 감동 세리머니만 남았다. 자 세리머니 부탁해요. 맛있는 음식에 남녀 불문, 노소 불문. 조금 먹어도 입이 꽉 찬 것 같지. 아주 맛이 최고입니다. 올갱이 저는 형님이 먼저 먹어도 아우가 먼저 먹어도 맛있단다. 네, 다섯 개 짱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안타까운 이들의 발길 사로잡고 입맛까지 꽉 사로잡은 추억의 음식 있단다. 어복쟁반이라고 여기 좀 별미라고 얘기를 듣고 왔어요. 이게 어디 음식인지 아시는 거예요? 저도 했어요. 함경도 음식인가요? 평안도?
이름도 몰라 고향도 몰랐던 어복쟁반은 평양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란다. 향도 사-